안녕하세요. 꽃대신다 유화정 무당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저랑 아까 이제 그 이야기 나누셨던 것 중에서 그 이렇게 종교를 바꾸면은 좀 뭔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 주신 게 있으셨는데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종교를 바꾸면 이상이 있죠. 보편적으로 보면 집안이 좀안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그런 사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또 외람되게 점을 보러 왔는데 아주 젠틀맨 남자야. 그리고 또 학식도 정말 좋으시고 명문대 나오시고 정말 자기의 임팩트도 참 좋으신 분인데 너무 안 풀려. 정말로 안 풀려. 근데 딱 향을 켜고 점사를 딱 열려고 종을 치는데 종당에 종을 치는데 넉종이가 막 보이는 거야. 넉종이가 뭐죠? 우리 이제 서울구에서 쓰면 망제 천도할 때 쓰는 우리 이제 꽃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거기에 이제 넉이 앉는다 그래서 이제 넉종이라고 하는데 그게 막 보여. 이 무당 눈에. 그래서 보이길래 이거 뭐지? 이 집안에 누가 이렇게 돌아가실 분이 있나? 순간에 그랬어. 근데 무당은 무당이야. 딱 대시판에 딱 앉는데 이 집안에 만신말명이 있다. 딱 이러더라고. 실령에서. 그래서 이제 얘기를 딱 두고 아 누가 이렇게 만신말명이 있대는데 도대체 누구냐 그랬대. 엄마하고 누나가 무당이었어. 근데 엄마가 아주 큰 무당이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릴 때서부터, 태어날 때서부터 엄마가 무당이었더라고. 그래서 이 애기를 키우면서 이 사주팔자가 박수의 그런 사주가 있으니까 아들을 그런 쪽으로 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엄마의 그런 생활이 아들 눈에는 별로 만족이 안 됐었나 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들이 이 와이프가 교회 신자니까 교회 쪽으로 빠진 거야. 그래갖고 이제 처가가 다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쪽으로 빠지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야. 엄마하고 대립도 많았고 이제 막 그러면서 그러는데 이제 자식이라 뭐 부모가 뭐 이길 수는 없겠지만 그러는 부모는 이제 많이 아팠겠죠. 그 만신 말명은.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이혼을 하고 이제 와이프하고 애들은 이제 캐나다 쪽으로 이제 보낸 거야. 보내고 이제 자기 혼자 살면서 어떻게 이제 재혼을 했어. 재혼을 했는데 그 여자는 또두 번째 여자는 희한하게 또 불교 신자를 만난 거야. 집안이 완전 불교야. 뭐 아버지니까 스님이었고, 막, 응? 한때는. 막 이런 집안으로 간 거야. 갔는데 너무 이 사람이 안 풀리는 거야. 너무 안 풀리니까 이 사람이 고민 끝에 뭐 절에 스님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다 하고 이제 엄마가 이제 한때 이제 유산으로 남겨놨던 것도 엄마의 이제 목으로 해놓은 것도 절에다 기부금으로 다 했더라고. 근데 너무 안 풀리니까 이제 죽기보단 힘드니까 어떻게 해서 나하고 인연이 됐어요. 점을 보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해라 했을 거 아니에요. 처방을 해줄 수거 아니야.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조금씩 이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조금 실마리가 풀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이제 어머니의 이제 한이 지냈던 거를 만신한테 이제 넉이 실려서 이제 아들한테 막 호령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는데 아들도 이제 다 잃고 나니까 너무 죄송스럽고, 그건 이제 푸는 과정인데 참 푸는 과정에도 남다르지 않더라고요. 나도 나이가 먹고, 나도 이제 그럴 텐데 이게 나도 그 사람의 일을 해주면서 나도 배운 거야. 아, 이게 사람 마음이 자식도 내 마음 같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내가 참 깨달음을 좀 얻었어요. 그래서 종교를 참 함부로 바꿔서 이렇게 또 자기가 싫다고 좋다고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생각이 물씬 확 들더라고. 내가 실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함부로 이런 종교를 바꿔서는 집안이 과하만성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거를 내가 새삼 느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종교를 함부로 바꾸지 말자라는 특징을 갖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